네,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실생활에 있어서 이 상품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고 어떤 식으로 브랜딩하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을 시기가 돼서 아동 출판사에 어떤 출판사에 어떤 책이 있는지 어떤 내용에 어떤 종류별로 어떤 게 있는지 다 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들이 굉장히 다들 좋더라고요. 이 정말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들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차별화 전략을 좀 어필한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 출판사가 이제 우리는 책을 파는 출판사가 아니라 독서법을 파는 회사입니다. 라고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출판사의 책을 읽고 100일 동안 100일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와 같이 책을 읽으면서 100일 독서를 하게 되는데 그 100일 독서를 하면서 했던 그 증거물을 SNS에다가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출판사도 홍보가 당연히 될 거고 그리고 엄마들 입장에서도 그 아이들과 같이 책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또 즐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독서 활동을 하다 보면 책을 또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책이 정말 퀄리티가 좋은 게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책의 퀄리티는 좋고 이 출판사는 좋은 책을 출판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게 심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출판사에 책을 또 10질 정도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이 출판사의 이름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키즈스콜레라는 출판사입니다. 잘 팔리는 시간대에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잘 팔리는 시간대는 저녁 7시부터 9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뭐 직장인분들도 쉬게 되고 퇴근을 하게 되는 시간이고, 가족들도 이제 주부들도 쉬고 저녁을 먹고 쉬는 이런 타임이기 때문에 쇼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올라오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상품을 7시에서 9시 사이에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겟층별로 이 타겟은 어떤 시간대에 물건을 많이 사더라라는 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있는 주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한숨 돌리는 시간, 그리고 11시쯤에서 해서 굉장히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런 좀 니즈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시쯤에는 식품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젊은 남성들 타깃으로 하는 그런 방송은 퇴근 시간 있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하시는데, 남성 화장품이라든지, 뭐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젊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한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6시나, 그리고 밤늦은 시간,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이 사이에 많이 판매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잠이 조금 없으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에 늦게 주무시는데 그럴 때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나 홈쇼핑을 보시기 때문에 그 적당한 시간이라고 지금 책정을 하고 그렇게 적절한 시간대에 적절한 타깃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츠라는 거는 내가 욕구나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표현하고, 니즈는 내가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표현하는데, 이두 가지를 잘 섞어서, 원츠와 니즈를 충족하는 그런 셀링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많이 좋은 셀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화장품을 예로 들어보자면, 내 피부에 잡티나 이런 걸 가려주면서, 내 피부에 좀 탄력이나 이런 니즈도 해결해주는 그런 화장품이라면 그두 가지를 원하던 고객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치와 니즈를 적절하게 이제 고객의 그거를 이제 건드려주면서 판매를 하는 기법을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커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쇼핑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시장 규모가 4천억 대였는데요. 이제 2023년이 됐을 때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2023년이 됐을 때는 23조 원까지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작하시더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카메라 울렁증을 조금 이기셔야 되는데 내가 카메라를 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 이렇게 좀 딱딱하게 느끼기보다는 내가 친한 동생과 친한 언니와 지금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집에서도 방송하실 수 있고 그 스튜디오에서도 방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에 먼저 나오시기보다는 집에서 조금 홈 방송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좀 더 적응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실내에 있는 조명이 밝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화면에는 굉장히 칙칙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명은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는 한 4개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개 정도를 구비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마이크를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준비를 하시면 내 생목소리가 그대로 이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약간 목소리도 메이크업이 되듯이 한번 이제 포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듣기 좋은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돼요, 고객들이. 그래서 마이크는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동안 시작하고자 하시면은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내가 방송을 할 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고객들한테 좀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걸 항상 노력하시면서 좀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큐시트라고 해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방송이라고 쳤을 때 15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4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말도 조리 있게 나오고 듣는 사람들도 뭔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설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하시면서 방송을 하시다 보면 1년 후에는 정말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그런 스토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내 물건을 스스로 런칭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런 셀러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 충성 고객들도 많이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지났을 때 브랜딩이 되어 있는 그런 내 상품들이 브랜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이버 쇼핑 라이브예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혼자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랑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방송 두 가지는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가 현재 가장 많이 이제 고객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고 네이버는 알림 설정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서 그 방송을 또 보고 싶은 분들이 알림 설정을 하면 그 다음 회차 때 방송할 때 알림을 이제 보내줘요. 그래서 방송을 들어올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팔로워처럼 팬덤을 모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는 시청자가 많다. 이 부분을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전문적으로 쇼호스트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홈쇼핑에서 그냥 상품 기획만 했었던 그런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쪽 라이브 커머스라는 세계가 굉장히 재미있어 보였고, 또 나의 적성에 맞아 보여서 이제 무작정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시도해서 일단 해냈잖아요. 책도 냈고, 이제 뭐 실력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신다고 너무 불안해 하시거나 자신감 없어서 좀 주눅들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하시는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일단 시작해 보시면 좋겠고, 제 책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